고유데이 3.0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뉴얼 작업하는데 약한달 정도 걸렸고요. 매뉴얼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은 차우스 그룹 홈페이지에서요. 이 데모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고유데이는 1997년도 불가리아에서 설립된 카우스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제작된 맥스용 외부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맥스뿐만 아니라 뭐 라이노라든지 또는 마야라든지 시네마 4D라든지 소프트 이미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자, 차우스 그룹을 입력하셔서 엔터키 치시면요 상단에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덕트에 맥스 VLA 다양한 종류도 있죠. 자, 맥스 VLA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데모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데모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이 전에 Register Here라는 부분, 즉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다 기입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자동 가입 방지라는 기능이죠. 요거 입력하시고 Register 누르면은 여기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하나 날라옵니다. 자, 이렇게 메일이 날라오는데요. 이 메일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은 차우스그룹으로 연결되고요. 차우스그룹으로 연결된 다음에 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시고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맥스 2015 버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맥스 버전과 그리고 비트,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를 열어보면요. 프로덕트 어버뷰 부분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바뀐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VLA 3.0에서 새롭게 도입된 거. 심플리드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간단해졌습니다. 이 맥스 VLA 2.4 이하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이 메뉴 자체가 상당히 그 뭐랄까요, 복잡하달까요?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데 3.0에서는 상당히 간단해졌고요. 그다음에 뉴 스킨 세이드라는 게 새롭게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부분에서 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고.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이라는 기능이 또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재즈 편집기 할때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이미 설정이 끝나서 렌더링이 완료되죠. 렌더링이 완료되면은 어떤 재즈를 바꿀 때 처음부터 다시 렌더링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다시 전체 장면을 다시 렌더링할 필요 없이 바뀐 재질만 별도로 렌더링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레이트레이싱, 즉 빛의 추적에 대해서 빨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킥 세팅이라는 게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버퍼 VFB라고 얘기하죠. 이게 좀 간략화됐고요. 그다음에 랜드 마스크라는 기능이 또 추가됐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 건축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레시브와 그다음에 킥 세팅, 그다음에 랜덤 마스크, 그다음에 VR 매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VR 매트는 VLA에서 사용되는 재질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컨버트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게 어떤 것들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영상으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CPU는 펜티엄 4 이상인데 사실 펜티엄 4 이상에서 건축 인테리어 작업하기는 좀 무리겠죠. 그다음에 램은 최소 4GB